하이, 헬로, 아파카바. 안녕하세요. 와우. 자, 오늘은 무슨 노래입니까? 오늘은 어니자크리 쿠버스와라. 예. 저희가 바로 밤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고고. 되게 음침한 인트로.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? 너 귀신 나오는 거 아닌데? 어머, 핑크 그러던데? 가수가 여자분인 것 같아. 이거 이 여자가 주인공이겠지? 어머, 뭐 튀어나온 거 아니야? 아, 좀 공포영화 보는 것 같다. 약간 끈적한 이것도 좀 끈적끈적한데. 재벌. 재벌 뭔가. 오, 되게 좋지 않는 미소야. 좋은 척 하는 미소. 억지 미소, 억지 미소. 상대가 마음에 안 들었구나. 노래가 강렬한데? 아, 이거 보니까 그거네. 사장님이. 데뷔 시켜준다고 막 이런 이런 목소리. 아, 원래 그 가수로 이렇게 자극을 너 지금 일기 쓰고 있는 거야? 나는 기분이 안 좋았다.
어떻게 봤어? 아유 마지막 부분 너무 소름 돋았어. 아우씨 내가 화가 나더라. 갖고 사장님 멱살 잡아야 되는데. 그냥 한 대 때린 것도 아니고 허리띠를 이렇게 풀어가지고. 그걸로 이렇게 감옥으로 때렸잖아. 어땠어 이런 노래나 장면은? 노래랑 뮤비랑 엄청 잘 맞았던 것 같아. 그 슬프고 절망감이 엄청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. 특히 진짜 마지막 부분 사장 새끼 잡았. 우리가 화가 나네. 이 노래가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분노를 약간 표출한 그런 노래 소리가 들렸거든. 근데 이제 장면을 봐보니까 이 작은 가수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사장이 이제 접대를 시킨 것 같아 다른 사람. 아 맞아 그런 것 같았어. 근데 이제 그 사람 이제 여자가 싫다고 하니까 사장이 이제 폭행을 한 거지. 노래 음정 자체도 진짜 배경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. 솔직히 우리가 이제 가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그 감정만으로도 딱 그게 느껴지더라고. 그리고 특히 이제 뮤비로 이제 직접 또 보니까 더 몰입이 더 잘 되고. 저는 4점입니다. 4점? 네. 오? 왜요? 야, 너 점수 잘 안 주잖아. 아, 근데 이 노래가 진짜 엄청 몰입이 되고 그 마지막 부분이 너무 딱 슬픈 느낌이 딱 잘 전달이 돼가지고. 처음에 노래가 안 나와서 나 약간 공포영화 보는 느낌이었어. 음침한 분위기 시작했지. 좀 무섭더라. 저는 3.5점입니다. 4점을 두고 싶지만 그래서 3.5점에 가까운. 네, 추천해주신 노래 감사합니다. 저희는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바이바이 줌바라기.